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지시오연이 가게가 한쥐핑한테 박살난 거는 둘째치고 그 지시오연은 글쎄 해놓으려고까지 한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왜 나는 제대로 빡쳐놨다는데 장준이 너를 버렸어? 그럼 이제부터 지시오연은 나 이 쪼웨나니 여동생이다 알았나? 그 누구도 이 건드려선 안 돼! 그 한쥐핑인지 뭔지 하는 거를 골로 보내자! 가자! 사실 지시오예는 이 외난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사회에서 그러한 게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? 외난은 그 지시오예이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가운데서 리징이라 놈이 글쎄 그 한준핑한테 이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한준핑은 이 밖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쪼웨나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왜 쪼웨나니요? 내 한준핑이라고 그 짱준이 내 미래 처남이요. 응? 이놈이 감히 먼저 전화오네요. 그래 한준핑이 안 그래도 내 찾던 중이었었는데 우리 얼굴 한번 봐야지. 응? 정말이었어? 사실 한준핑은 그 리징이 얘기하기를 왜 난이 너를 찾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한 걸 안 믿었었는데 왜 그러 쪼왜 난이? 아니 내는 자네를 알지도 못하는데? 그러자 왜 난 왜 그러는가고 너 그 지쇼엔이 가게를 아장내다며? 에? 그리고 뭐? 또 지쇼엔은 철석철석까지 해놓으려 했었다고? 하 너 이놈 나 이 쪼웨나니 멘즈를 너무 아이 준 게 아니야? 너 지쇼엔이 가게가 내 나와바리란 걸 모르냐? 예 나와바리요? 아니 쪼웨나니 내는 그 짱준이 와이프 될 사람이 오빠라니까? 그럼 우리가 이 다 한 가족이 아니겠소? 그러면 그 나와바리보다 이 내를 더 봐줘야 되는 게 아니요? 하지만 쪼웨나는 피식 웃는데 너가 아직 뭘 잘 모르는구나 한준핑아. 지시오연이 또한 나의 여동생이기도 한데 감히 내 여동생을 건드려? 응 도착했니? 오케이 빨리빨리 움직여라. 그러자 한준핑 뭐라는 거지? 왜? 전화 저쪽에서는 이 구덩구덩구덩 거리며 막 달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쾅 하고 문을 냈다 걸어차더니 어디던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디 가니? 야 한준핑아 너 지금 어디야? 고스란히 아지트에 안 있고 어디로 싸돌아 다니는 거야? 진짜로 내 아지트로 쳐들어갔어? 한준핑은 이 등골에서 식은 땀이 좌르르 흘러내리는데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신을 열 번이라도 더 때려 죽일 기세였으니 말입니다. 이어 다짜고짜 전화기를 확 끊고는 급급히 다른 곳으로 또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왜 짱준이야 내가 한준핑이 네 이놈은 짱준한테 전화한 거였다고 하는데 짱준아 너희 두목 쪼쪼웨나니 왜 그런다냐 에? 너랑 내랑 한 식구이면 그 쪼웨나니 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그 불려시 쪽에 들러붙어서 나를 까려고 하는데 그놈들이 이미 내 아지트까지 장악하고 내를 찾고 있다 이놈아. 뭐요? 웨나니 형님한테로 갔다고요?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형님. 짱준이 전화를 확 끊고 다짜고짜 그의 허머 차량을 붕 하고 타고는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? 당연히 쪼웨나니 지금 장악하고 있는 한준핑의 아지트로 말이었죠. 이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어라? 이것들이 다들 도끼 눈을 부릅뜨고 그 짱쥐는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흡사 그들이 이 전에 때려 죽이고 싶어 하는 적을 만났대라 똑같은데 뭐야 너희들 그 눈가리는 니들이 왜 여기 있는데? 아니 좋은 우리 아지트를 놔두고 왜 여기 있는가고 짱쥐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 미쳐 날뛰는데 이놈은 그 아무것도 아닌 한준핑 앞에서도 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자신의 의형제들 앞에서는 하느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그들이 대가리 쪼웨나니 입을 여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 한준핑인지 뭔지 아는 말을 때려 죽일라고 이렇게 했다. 왜? 그러자 한준핑은 왜? 응? 내랑 지쇼예는 이미 헤어졌다. 이제 그 지쇼예는 나와도 아무 상관없거니와 너희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다. 그러자 왜 나는 헤어졌어? 하... 짱쥐나 너 싸네 맞니? 응?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왜 애를 그 정도로 때리는 건데? 그리고 그 한준핑인지 뭔지 하는 그놈이 지쇼예는 한파 해놓으려고 했었단 것도 알고 있니? 너 아무리 헤어졌다 하지만 그거 참니?
사실 짱쥔도 열받겠죠.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전에 여자인데 와이프 오빠라 놈이 해놓으려 들이대다니. 하지만 헤어지면 남이다 이놈들아. 그리고 너희들이 뭔데 내 집안 일에까지 참견하는 건데. 내가 이미 그 한준핑한테 얘기했었거든. 이제 다시는 지쇼에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말이다. 그러니 이놈들도 이제 그만해라. 에? 이런 XX 짱준 이놈은 나가면서 마지막에 욕지거리까지 던졌다고 하는데, 한국어로 굳이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랑 뭐 거의 비슷한 건데, 그렇게 짱준이 기세등등하게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이 어이 이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데? 에? 또 뭔데? 짱준이 뒤돌아보자 그건 바로 탕리창이었었는데, 탕리창은 요 담배 한 대를 딱 꼬아물고는 쩔쏘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짱준아, 너 너무 너덜거린다. 어? 너 지금 선을 넘었어 이놈아. 뭐? 선을 넘어? 하차. 짱준과 탕리창은 이 첫 만남부터 사이가 쭉 안 좋았었는데 이제 폭발할 때도 되었었는데, 너 금방 뭐라고? 너덜거린다고? 선을 넘는다고? 외난과 내 사이 일인데 니까짓 게 뭔데 삐치기 삐쳐. 짱주인이 그 당기창을 무섭게 째려보면서 이를 뿌드득뿌드득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그 눈가리는? 짱주인 너희놈 눈가리 제대로 못 드니? 너 오늘 진짜 한 죽어봐야 정신 차리게? 당기창이 허리 뒤축면서 군도도 쫙 빼들더니 이 발더덕 일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짱주인이라고 이 후퇴하겠습니까? 그래 내 니놈을 참아온 지 오래됐다. 오늘 한 결판 내보자 이놈아. 짱준도 자신이 도끼를 확 꺼내서 이 달리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이 둘이 당장에서라도 맞붙으려 하는데 말입니다. 당당 하는 권총 소리가 이 귀를 찢는 거였다는데, 그만해라 이놈들아. 사실 이때 외난도 그 짱준을 겨우겨우 참았다는데, 너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말은 그 외난도 하고 싶었지만 이 같은 식구들한테 마음이 그렇게도 약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당위창은 계속하여 그 짱쥐는 이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, 외나나 저 아래 위도 없이 노는 짱쥐 저놈을 언제까지 봐줄 거냐? 내가 요번에 저놈 버르장 머리를 좀 고쳐놔야 쓰겄다. 당리창이 또 군도를 바짝 쳐들고 그 짱쥐한테 달려들려 하는데 말입니다. 외나니 이 갑자기 그 당리창이 머리통에다가 권총을 떡하니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당리창아 내 그만해라고 했다. 왜 내 말이 아이소니? 그리고 짱쥐나 이놈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라 이놈아. 그제야 짱쥐는 이 문을 쾅 하고 걷어차고 나갔다는데, 하 웬나나 너 날 쏘려고? 그래 우리 한번 쏴봐라 이놈아. 당리창이 이번에는 그 웬나한테 걸고 드는데, 이는 그야말로 조직이 이 삽시에 4분 5열될 지경에까지 된 게 아니겠습니까? 당리창아 다 알면서 왜 그러냐? 어? 화 풀고. 하지만 말입니다, 요번에 당리창이 권총을 철컹 빼들더니 왜나나 가자. 이게 다 그 한준핑 그 쳐 죽일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니? 그 놈을 쳐 죽여야 이 내 속이 내려가겠다. 물론이지. 왜나도 이 두 눈에서 불길이 그냥 이글이글 거리는데, 류쌍아 이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한준핑 이놈이 지금 어디 있니? 빨리 그 경찰계통 통해서 함 찾아봐라. 예 난 그 류쌍은 말입니다,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아시나요? 그 경찰서의 전화번호 위치 추적까지 말 한마디면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, 네 깡패 건다 놈들도 이 뒷문만 있으면 이러한 기능을 다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부패한지 보세요. 난 그 놈이 지금 이 농구를 치고 있다는데요. 농구? 이놈 이거 완전 멘탈 갑이네.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농구나 치고 말이다. 가자 그럼 우리 가서 응원이나 해주지 뭐. 이 한준핑은 사실 일이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, 어차피 자신이 처남 짱준이 이 놈들 일당인데 처남이 알아서 덮겠지 하고 말입니다. 하여 이놈은 한 농구장에서 지금 여러 친구들을 불러놓고 농구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, 이 오후 5시쯤 농구장 앞에 지프 차량 두 대와 이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하는데, 난 그 바로 저 차입니다. 저 알아봤거든요. 한준핑이 차량이 제일 뒷번호가 이 6888 요 차량이 확실합니다. 그래? 알았다. 사실 이 외난 일당들은 그 한준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, 이 한준핑이란 놈은 핑판구역의 강바지와도 이 거리가 먼 자그마한 날라리 조직이었으니 말입니다, 그 외난 일당과는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죠. 그렇게 외난 일당들은 이 차량에서 내리지를 않고 그 6888 차량을 뚫어지게 째려보는데, 이 농구 시합이 한참 진행되더니 이 한 놈이 헤헤헤헤 거리면서 이 차량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
그러니까. 그러더니 운전석에 대뜸 앉고는 이 시동을 뿡 하고 켜는 거였다는데. 오케이 가자. 그러면 이 다짜고짜 덮칠까요? 네, 저 왜 난도 그렇게 멍텅구리는 아닌데 이 지금 차량 안에 놈이 한준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하여 왜 난이 이 핸드폰을 딱 꺼내서 그 한준핑의 전화번호를 누르니 어라? 이놈도 차량 안에서 전화를 받네요? 이놈이 맞다! 잡아가자! 놈들은 다짜고짜 그 6888 차량으로 차문을 팔캉팔캉 열고 들어가는데 누구세요? 하지만 말입니다. 조수석의 쪼외나니 권총 손잡이는 이미 그놈이 아가리부터 탁 갈기는데 너 한마디만 더 짹짹거리면 대가리 깨부순다. 알았니? 알았으면 저 뒤로 들어가라. 이놈은 이 붉은 액체가 콸콸 나오는 입을 틀어막고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어 붕 하고 이동하여서 그 한준핑이 아지트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는 누가 나서겠습니까? 그 지독하기도 지독한 야바가 이 아바아바 거리면서 나오는데 예? 아바아바요? 그건 무슨 뜻이죠? 하지만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 죽어라 냈다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 형님 제발 그만 때리세요. 대체 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? 혹시 이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? 돈이라면 저 드리겠습니다. 뭐? 잠깐만 멈춰봐라 야바야. 왜 난이 급급히 말리는 거였었는데 왜냐고요? 왜냐면 이 외난과 한준핑이 전화 통화를 두 번이나 했었잖아요. 그러니 그 한준핑이 목소리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 잡아온 놈이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? 니 뉘기야. 왜 난이 죽은 명태 눈가리를 희뜩거리며 묻는데 저요? 저는 림위펑인데요. 림위펑? 너 한준핑이 아니었어? 자 신분증 한번 보자. 그러자 형님들 저 농구하러 왔는데 신분증을 왜 해서 갖고 오겠습니까? 형님들 설마 잘못 잡은 겁니까? 아니 이름이나 물어보고 잡아 패시지 저기 꼬라지가 이제 뭡니까 형님들. 리위펑은 억울해 죽는데 네 이놈은 얻어맞을 건 다 얻어맞으면서도 이 할 얘기는 그래도 다 하는 놈이었었는데 그럴 리가. 아 맞다 핸드폰. 그 핸드폰을 우리 한번 해보자. 이거 왜 나니 한준핑이 전화번호를 걸자 네 이놈의 핸드폰은 반응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사실은 말입니다 이 잡힌 놈은 진짜로 한준핑이 아니었고 리위펑이었다고 하는데 리위펑은 할빈 붉은 소시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었는데 네 그 한준핑과 친구였다고 합니다. 하여 맨날 함께 이 농구를 친 거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날 마침 이 쪼웨나 일당이 매복해 있었을 때 이 림위펑은 목이 말랐다고 하는데 하지만 물들은 다 그 한준핑 차량이 조수석에 있었고 그리하여 놈이 차량에 올라서 지금 물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화는 왜 받았냐고요? 왜 나니 한준핑한테 전화를 하자 마침 그때 또 이 림위펑도 전화가 와서 받은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한준핑은 그때 어떠했을까요? 그는 지금 농구를 하다가 이 쪼웨나한테서 전화가 오니까 문득 그 자신이 차량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말입니다. 엄마야 뭔 살벌하게 생긴 놈들이 이 권총을 빼들면서 그 자신이 차량 안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휴야 한준핑은 이 다짜고짜 농구공을 버리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쪼웨나는 어떠했을까요? 요즘 따라 이 일이 참으로 안 풀린다. 에이 너 이제 가도 된다. 그런데 말이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으면 얘기해라. 난강의 쪼웨나니 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. 응 제대로 알아들었니? 네 쪼웨나입니다. 그 난강의 강바스 쪼웨나? 그러자 이 리위펑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굽신굽신 거리고는 나갔다는데 쪼웨나는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한다?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러한 사소한 일로 건드리지 않겠죠. 그렇게 목이 말랐던 불쌍한 리위펑은 그냥 꾹 참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짱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? 짱쥐는 지금 그 불려시 한위핑이 병원 호실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삘리리 전화가 오네요. 왜? 짱쥔이니? 너 말이다 짱쥔아 너 나의 처남이 될 마음이 있긴 하니? 그러자 예 당연하죠 형님 저 진심으로 이 한위핑을 사랑한다니까요. 사랑? 하
내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놈이 그의 오빠는 처맞아 죽게 만든다니? 저왜 난 그놈이 금방 내 농구장에 찾아와서 다른 놈을 잡아갔다. 바로 다른 놈을 내인가 하고 말이다 이놈아. 너 조직에서 이 멘즈가 그렇게도 안 되니 짱쥐나? 내가 그놈들한테 당하게 되면은 너가 내 여동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니? 어찌됐든 내 먼저 도망 다닐 테니까 너 이놈 뒤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라 알았나? 얘라야. 근데 그놈들이 내 농구장에 있는 걸 또 어떻게 알았대? 그 시절에는 아직 보통 백성들이 이 핸드폰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한준핑은 그대도 핸드폰을 그냥 켜놓은 채로 도망을 다녔다고 하는데 이 전화를 끄는 짱쥐는 다짜고짜 띠띠띠띠 외나한테 하는데 왜 외나니니? 너 지금 어디야? 그러자 네? 내 지금 한준핑이 아지트였지 뭐. 여기 좋다야. 뭐 먹을 것도 다 있고 말이다. 짱쥐는 진짜로 빡쳐올랐다고 합니다. 알았다. 너 그대로 딱 기다려라. 내 그쪽으로 찾아갈게. 그 짱쥐는 이 화가 나서 엄청 빡쳐있는 게 딱 그냥 느껴지는데 그러자 왜 나는 알았다 그래. 너 와 봐라 짱쥐나. 내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. 그러면 말입니다. 요번에 이 두 놈이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? 보나마나 아짜아짜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또 그냥 넘길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